네, 미국이 검토 중인 대북 추가 제재 방안과 관련해 저희 SBS가 단독으로 보도한 해상 봉쇄를 놓고 송영무 국방장관과 청와대가 말이 엇갈리며 한때 혼선을 빚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봉쇄보다 수위가 낮은 해상 차단 제안이 오면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국회에 출석한 송영무 국방장관.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언급한 대북 해상 봉쇄 조치를 정부 차원에서 검토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NSC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긍정 검토했다고까지 했습니다. 요청이 오게 되면은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 이런 상황에서는 맞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NSC나 법정부 차원에서 결론이다 이 말씀이죠?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지만 청와대는 정부나 NSC 차원에서 논의한 적이 없다며 송 장관 발언을 일축했습니다. 국방부도 송 장관의 말은 유엔 안보리결의 2375호에 명시된 금수 품목 적재 선박에 대한 공해상 검색 강화 조치 협력에 관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해상 봉쇄는 적국의 해상을 무력으로 봉쇄해 외국과의 교역을 막는 조치인데 비해 차단은 제재 이행을 위해 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의심스러운 선박을 검색하거나 나포하지만 교역 자체를 막지는 않습니다. 해상 차단이 실제 어느 수위까지 가능할지 예상하긴 어렵지만 미국에게 해상 차단은 북한과 중국을 압박하는 좋은 카드임은 분명하다는 평가입니다. SBS 전병남입니다.